대여성명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뒤 런던 현지에 있는 버러마트 사회센터와 남북 1층에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농가의 작은 한 농장에서도 가치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달 25일 근처 다른 농장과 함께 전국 군산에서 5개 총마리를 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농장의 5개와 닭 등 13,000여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고, 해당 농가부터 가공률 공급받은 농장에서 살처분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시 농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닭 1,500마리를 살처분하기 위해 경남 양산의 한 농장도 해당 농가에서 닭을 구매한 것을 확인. 연령계가 너무 없어. 농가들은 독방을 타고 사진 뭐 해볼 테니까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나면 이따 봐요. 분명히 이것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고 싶게. Never.
내 정신 상태가 이제 불안한 이 전체로 보면 이거는 60%인데, 근데 이 불안한 것이 그 20대 30대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사는 경우 있는데 지금 20대 30대 사람들 불안하니까 자산 이게 좀 벌써 20대 30대는 원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앞에서 생각을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는 20대 외식인은 현적 비상적으로 상당히 볼 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가성비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트렌드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가격 대비 성능 입장 가격 대비 성능 입장에 봤을 때 사실 편의점 시대가 빠졌어요.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공간 늘려가지고 그 시각을 돌려서 제가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건물주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가로수길에 있는 이 확장책도 부쩍기 시작합니다. 직원들도 있지만 워낙 주문이 밀려 사장님이 직접 확장을 받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이때 방법이 흔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복창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권사장은 더 이상 건물주와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대상으로 연결하고 정말 한번 싸우고 싶죠. 험한 얘기를 하고 하는 동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선고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밀려난 상태입니다. 가로수길에 주차 기능을 만들었던 사장님들 10명 중 8명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임대료를 그 전 2년 전에 장사를 할 때 그 대략 한 400 정도. 현재로 하나 가시면 이제 그 사업을 주가 때문에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고 업체로부터 먼저 쓴 채로를 못 받은 감사로 수십 명이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되고 지금 보면 혹시 원하는 사장님이 임대료 관리 없는 팀원이 되어 있는 또 강가와 학과 돈이 된다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고 지사 설립권을 팔면서 여기 들어가.
대기사라고 하는데 면접 전문으로 수행되는 학교 같아요. 대기업 선생님은 가장 사용되는 좋은 남자를 빠지 않는데 대기업 선생님은 제가 이거 다 소리 많이 치워. Truth bites quick, our heart is built for both its
나오면 돼요. 안 그럼 전화도 날 잡수기 아니고 뭐 그런 데도 예스 눌러야 되나? 집에 인형 있으면? 그래 예스 그럼 예스네 예스. How many television are 아 텔레비전을 얼마나 시청하냐 집에 0에서 2시간 2시간 이상 0에서 2시간이죠 아 아무거나 TV가 있긴 있는데 가끔 혼동해요 TV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보질 않아서 뭐 설문조사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끝났네요 모르다 Time until next hint 이거 뭐야 뭐죠? 나 목기 수술 들은 사람 아 설문조사 잠시 쉬겠대? 목기 졌는데 방금 여기 뭐야 여기 뭐 우리 안 들렸나요? 안 들리네요 어디에서 뭐가 깨진 거야? 목장.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클로즈에 여기 이미지 파일이거든? 딱 이 시점이잖아 맞지? 이건데? 신기하네요 아 기다림 중이 튕겼대 아 오늘 보내주신 분들 꽤 많아서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목장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좀 찾아볼게요 뭐가 들어 이거지? 뭐가 깨졌네 방금 야 또 누가 문 털어놨어 문 터졌어 지금 문 속으로 들어오네 TV가 틀리고 끄고요 좀 시간 있네요 피는 걸 볼 수 있다고 사실 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 접시는 뭐요? 아 이거 접시 깨졌네 접시 어디 있었는데 깨졌네 여기 있는 거 맞지? 근데 원래 이런 석상이 있었던가 집에? 기억이 안 나네 뭐지? 형 키워놓을까 무섭네 핸드폰 어 지금 되는 건가 이제? 커튼 어 설문 접시가 됐다 폴더 내 아 Here the 포스텝 발전 소리가 들리니? 아니요? 에러? 8297? 어 이거 10번이었는데? 8297? 딱 딱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됐네 이게 아 몰라 그냥 이건 이거 없어요 이런 연기 다시 하죠. 장안이 선사가 나온 것이 형, 태양이 선사가 나온 것이
다시 내가 경영계 갑자기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처리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 아니면 뭐 미니를 가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좀 그래서 두드러지는 이제 어떤 작은 계기에 있어서 예,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을 젊었을 때는 잘 몰라서 다른 일이 많아서 얼마든지 그 일이 많고 그래서 또 처음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관할 수도 있고 이루어지는 걸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계도 잘 보관이 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장훈영 씨가 백년길계로 관계의 누구대를 시작한 동안 윤종서 씨는 제자신의 전화를 받고 명물을 부른 채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초대된 건 윤종서 씨만이 아닙니다. 40, 50대 중년 남성 5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잠시 후 스크린에는 다양한 풍경과 인물, 사람을 담긴 24장의 사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5분 후 중년 남성들은 새로운 사진 24장이 더해진 총 48장의 사진을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사진이 15분 전에 샀던 것인지 아니면 못 봤던 새로운 사진인지 하는데요. 사실 처음 본 24장의 사진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8장의 사진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8장의 사진 그리고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은 8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테스트를 20대에게도 똑같이 진행했는데요. 기억한 사진의 수는 20대 그룹과 중년 그룹과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봤던 사진이 아닌데도 봤다고 착각한 사진들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중년이 봤다고 착각한 사진 중에는 부정적인 사진보다 긍정적인 사진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사진들과 어려운 것들을 기억하는 거라 과거에 그냥 더 좋았고 긍정적인 거를 기억하게 하는 사진들이 있는 거가 바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현재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합리성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고요. 중년일 때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으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고요. 순간 연도는 바로 속도 테스트. 20대 5명 중 3명이 미션에 성공했고 20대 평균 점수는 299만 점에 달했는데 그러나 중년은 역시 몸이 따라 쓰였습니다. 5명 모두 미션 실패. 평균 점수는 20대와 무려 18배 차이가 납니다. 계산 능력에서도 20대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휘 능력과 언어 기억 능력에서는 중년이 강세를 보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처음 대기했던 장소로 같이 이동합니다. 사실 참가자들을 대기 장소에서 잠시 기다리게 했던 것은 공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참가자들은 과연 대기실에 있던 소품 8개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과제에 당혹하면서도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소품 3개의 위치를 겨우 맞춘 참가자도 있었고 8개의 소품의 위치를 모두 정확히 맞춘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 결과 20대 그룹과 중년 그룹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동공 사이
어, 스튜디오 이렇게 마르게 되게 될 것 같아. 짧은나. 자, 이 제품은 재미있게도 네, 컬러 파츠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런 주황색 파츠가 하나 더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갈아 끼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대략 옷 갈아입히기 놀이가 가능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꾸니까 약간 좀 센티넬스러운 느낌이랄까, 뭔가 좀 스페이스, 네, 우주 전용 같은 뭔가 그런 묘한 느낌이 나는군요. 아니면은 뭔가 좀 저기 소방대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컬러 파츠가 들어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옷 갈아입히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척 재밌네요. 어? 근데 지금 미처 예전에 생각 못했던 건데 이 발칸포가 위치가 뿔이 가리고 있어서 이거 발칸포 쏘면은 안테나가 아슬아슬한데요. 안테나 작살 나겠는데요. 이거 쏘면은 조금 애매합니다.